이름이 한석훈입니다. 우리 아들은 윤수, 정윤수인데. 한석훈은 신부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. 그래, 그럴 수 있네. 그때 윤수는 6살이었는데 그쪽은? 6살에 성당 고아원으로 갔어요, 겨울에. 맞다, 윤수도 겨울에 잃어버렸는데 동충동 기억나요? 아니요. 어려서 기억이 없나? 동충동 살 때 집 앞에서 잃어버렸어요. 집 앞에서 잃어버리신 게 맞습니까? 그건 확실해요. 그럼 찾는 사람이 전 아닙니다. 전 요촌 강가에서 헤어졌어요. 아닌데, 얼굴이 윤수 맞는데. 잘 생각해봐.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잖아, 아주 큰 나무. 네가 거기 올라가서 떨어지기도 했었어. 네 엄마가 얼마나 찾고 있는데. 엄마가 찾는다고요? 그래, 엄마. 엄마가 너 잃고 밥도 못 먹고. 기억하지, 엄마는? 응? 그렇다면 전 절대로 아닙니다, 그쪽 아들이.